네, 장맛비가 그치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이 올 들어 최고를 기록하며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열기는 밤에도 계속돼 밤낮 없는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사 안에 모여있는 소들, 기온이 오르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천장 위에서는 환풍기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소의 생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적절한 환경 조성이 큰 관건입니다. 더위에 의해서 질병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 일회 정도 축사 내부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차각막이라든지 급수기에 얼음을 더 집어넣어줘가지고 더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폭염에 지치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 천장에서 시원한 물방울이 뿜어져 나오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햇빛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시민들은 양산을 쓴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바람도 많이 안 불어가지고 그냥 햇빛만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모자 쓰려고 최대한 하고 있어요. 더워가지고.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제주 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북부와 서부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가 35.1도로 올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오등이 32.8도, 서귀포 30.9도 등으로 분포해 무더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지금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에서 35도 내외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